가져갈게면 이 청거리는 나의 하루다. 내 맘에 수많은 구멍이라도 버틸 수 있는 이유라도 이제 네가 한 발짝만 더 가를 때면 난 무너질 텐데.
씨 앞에 막, 막 미어캣 같아, 미어캣. 막 이래가지고, 귀엽다. 제가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여러분들 보러 온다고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 첫 정규 앨범 She's Fine이라는 앨범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인이랑 함께 편지를 써왔는데 편지 내용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댄 참 괜찮은 사람. 쑥스러워. 그럼 그대의 곁에 늘 괜찮은 날들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우리 꼭 또 만나요. 사랑해요. 다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게 앨범 제목이 She's Fine이니까 이 앨범을 받으시는 분께서 항상 괜찮은 날들, 행복한 날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해왔는데 이거를 다 드리고 싶지만 한 번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찾을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도 써서 드리려고 네임펜까지 챙겨왔어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는 사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아, 그럼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이렇게. 우선 바로 경험도 되겠습니다. 괜찮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어쩌면 말 같잖아, 너보다 뭘 기대하나요, 웃으시나요, 여기만 좀 기분이 좋아요, 세상엔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좋은 노래와 이쁘다, 그리고 맛있는 것들이 넘치는
그동안 진짜 싫은 꿈이었는데 떠나면 어떡해. Yeah, 난 너한테 준 게 하나 없는데 너 마치 공감 어떡해. Yeah, 너한테 남은 내 흔적은 없을 텐데 너란 뭐를 보면 나를 기억해. 나를 추억해. 돌아봤을 때 너를 부를 때 네가 내게 주어 마음을 전부 바꿀 수 있게 행복을 줄 수 있게.
마지막 곡 부르고 이 CD 주인공을 찾으세요. 그렇지? 그 마지막이니까 한번 잘 찾아봐 주세요. 페이지를 보려고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나요? 거짓말인 걸 알아도 좋다. 진짜? 진짜? 2시부터? 페이스 때문에? 비도 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하시면 제가 이 노래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게 만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어제 저 기리보이님 피처링한 곡이 나왔어요. 교통정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제 노래도 홍보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집에 가는 길에 기리보이의 교통정리 피처링 헤이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귀여워.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갈게요.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잠깐만 회의를 하고 올게요. 아이패드 한 번도 안 내리고 들고 계신 분이 있대요. 그리고 노래 다 따라 부르셨대요. 아이패드 들고 계신 분? 누가 있는 거야? 저 뒤에 있어.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영? 영규? 영규야 고마워. 제가 여기 지금 영규씨 이름을 써드릴게요. 와, 저렇게 뒤에 있는 분이 눈에 띄기 쉽지 않은데. 양팔자가 500원인데 하나에 500원. 양팔자 500원이요. 페이지 상황이었어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어. 양팔자가 500원인데 하나에 500원. 하나에 500원 하는 거. 아저씨 이거요. 양팔자가 500원인데 하나에 500원 하는 거. 나도 영규야 사랑해. 잘 왔다. 혹시 핸드폰 한 번만 주세요. 고마워요 진짜. 자, 글자는 500원이다 하나에 500원이요. 둘셋 이거 얼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어? 아, 알겠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곡을 하고 저 끝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고마워요. 저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